우리는 전쟁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진짜보다 더 리얼하게 연출된 장면들을 보며 감탄하곤 합니다. 이 엄청난 시퀀스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장면을 찍었을까 하는 궁금증도 생기기 마련인데요. 저는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전투씬들은 실제 전투와 얼마나 다를지가 무척 궁금했습니다. 아마 밀리터리 필름을 좋아하시는 팬분들도 한 번씩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메이저 전쟁 영화들 속 대표적인 전투씬들이 실제 역사 속 전투들과 얼마나 다를지 영상 3초 후에 바로 시작합니다. 3, 2, 1. 블랙호크 다운은 1993년 소말리아 내전 중에 일어난 모가디슈 전투를 소재로 한 영화인데요. 영화 안에서 연출되는 긴박한 전투 시퀀스들은 이후 게임과 영화 등 여러 분야에서 참고할 정도로 그 완성도가 높은 장면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영화 속 수많은 하이라이트 장면들 중 미군의 블랙호크 헬기가 RPG 로켓에 피격되어 추락하는 장면은 이 영화의 메인 테마를 결정하는 연출인데요. 실제로는 헬기를 추락시키기 위해 엄청나게 많은 RPG 로켓을 허공에 갈겼다고 합니다. 사실 저공에서 고속으로 날아다니는 헬리콥터 꼬리 부분을 유도장치가 없는 발사체로 맞힌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하는데요. 소말리아 민병대들은 모가디슈 전투에서 헬리콥터를 맞히려고 RPG 수백 발을 미친듯이 쏴댔지만 추락한 헬리콥터는 겨우 두 대뿐이었다는 사실을 조사 중에 알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소말리아 민병대장이었던 아이디드는 RPG 로켓의 재고가 절반 이하로 떨어져 다른 전투에서 상당한 악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헬기를 명중시키려 쏜 로켓이 직접 본 것만 5,600개는 된다 합니다. 또한 RPG-7의 발사 후 후폭풍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일단 하늘을 향해 들면 후폭풍이 땅바닥에 반사되어 사수를 덮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에서처럼 쏘게 된다면 로켓을 들고 있던 사수나 그 뒤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저세상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민병대는 RPG 로켓에 후폭풍을 받아줄 구덩이를 파 넣은 다음에 일정한 지점에 화망을 구성해 발사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촬영은 소말리아와 환경이 비슷한 모로코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인류 역사상 전쟁 영화 최고의 전투 시퀀스를 뽑으라면 전 단연코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첫 전투신을 뽑을 것 같습니다. 이 장면의 배경은 실제 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 승리에 중요한 기여를 했던 노르만디 상륙작전인데요. 실제 프랑스 노르망디 해안선을 따라 각각 5곳에 상륙한 연합군은 프랑스와 네덜란드를 재탈환하게 되는 아주 중대한 작전으로 평가됩니다. 그 다섯 지역은 유타, 오마하, 골드, 주노, 스워드 해변이었습니다. 이 중 오마하 해변에서 상륙작전을 펼쳤던 미군을 그린 내용이 바로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첫 전투 장면인데요. 실제로 다른 상륙지역에 비해 그 피해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극심했던 오마하 해변 전투는 말 그대로 헬게이트였다고 합니다. 제가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된 건 이 영화의 고증이 경악할 만큼 완벽했다는 점입니다. 오마하 해변의 도그 그린 섹터는 나머지 네 지역과는 다르게 독일군의 해안 방어진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었고 상륙 당시 미군 병사들이 처한 상황을 보면 몇백 미터를 넘는 거리에 각종 장애물과 철망, 수천여 개의 대인지대까지 설치된 해안을 뛰어다니며 MG-42 기관총과 105mm 사격에 무방비 상태로 뒤집어 쓰고 지나가야 했던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정말 굳이 이 전투신이 실제와 다른 점을 이야기해보자면 영화와는 다르게 상륙정의 인원들은 문이 열리고 내려서 어느 정도 걸을 때까지는 쥐 죽은 듯 고요했다고 합니다. 사실 독일군이 최대한 적절한 사정거리 내에 올 때까지 기다렸던 것이고 이윽고 사정거리에 도달했던 순간 수많은 소총과 기관총 8.8cm 포 일제 사격에 괴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요. 이들 중 몇몇은 부상자들을 이끌고 다시 상륙함으로 돌아가 버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의 상륙정들은 영화에 나오는 지옥이 펼쳐집니다. 이 내용은 영화에선 표현되지 않아서 굳이 넣어보았습니다. 남발하는 사격을 피해 상륙정 측면으로 내리는 장면, 익사하는 병사들, 포탄에 의해 떨어져 나가는 팔과 다리들, 토하는 병사들 등 저는 이 전투신이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최고의 전투 시퀀스라고 생각합니다. 20년 전에 만든 영화라는 게 믿겨지나요? 진주만은 2차 대전 당시 일본의 하와이 진주만 공습을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태평양 전쟁의 발발 원인이었던 이 공습은 2차 대전을 관망만 해오던 미군이 본격적으로 전쟁에 뛰어들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죠.
영화 중반 이후 연출되는 일본군의 진주만 공습 작전은 정말 무지막지한 일본 공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자비한 폭격으로 하나둘 폭파하는 진주만 해군기지의 건물들과 비행기들을 보며 보는 이로 하여금 압도적인 느낌까지 들게 하죠. 공습 장면 후반부 일본에 의해 거의 모든 전함이 폭파된 뒤 주인공 레이프와 데니는 경납고로 이동해 비행기 단 두 대로 평소 자주 하던 치킨 게임으로 일본군의 전투기들을 파괴하는 짜릿한 연출이 있는데요. 사실 이 연출은 실제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정말로 미군도 비행기를 띄워 반격을 하긴 했습니다. 이때 사용된 비행기 또한 영화에서 나오는 P-40 워워크였는데요. 실제로 일본의 제로센 전투기를 상대로 활약한 것은 아니고 상대적으로 느린 폭격기 몇 대만 격추하고 도망다니기 바빴다고 합니다. 워낙에 쪽수 차이가 크니 이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또 다른 장면으로는 일본 폭격기가 미 애리조나 전함 위로 폭파미사일을 투하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폭격기에서 투하된 폭탄이 아주 이쁘게 수직으로 애리조나 전함을 표적으로 떨어지는데요. 그러나 실제의 폭탄은 고학력 폭탄이 아닌 이상 폭탄을 투하한 항공기의 속도를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며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영화에선 좀 더 극적인 연출을 위해 수직으로 투하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또한 영화 속에서 일본은 수심이 얕은 진주만 인근 해저에서 어뢰가 해저 땅바닥에 곤두박질 치는 것을 막기 위해 어뢰 꼬리에 수평 조절기를 장착해 깊은 수심으로 어뢰가 내려가는 것을 방지하려고 했는데요. 영화에서는 개발 뒤에 효율적으로 이용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실제로는 개발하고도 실제 장착한 조절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실전에 사용하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에너미 앳 더 게이트는 소련의 유명한 저격수 바실리 자이체프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인데요. 영화 초반부 극적 긴장감을 위해 전투 장면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장면은 아주 심각한 고중오류로 비판받는 장면이기도 한데요.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엄연히 일반적으로 소련 정규군들을 마치 형벌부대처럼 기관총 진지에 아무 지원 없이 맨몸으로 자살 돌격시키며 겁에 질린 병사들이 퇴각한다는 이유로 사살하는 장면은 실제 있었던 전투와는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성능 좋은 돌격소총이나 기관총을 적과 싸울 때 쓰지 않고 퇴각하는 아군 병사들을 사살할 때 쓰는 것 또한 실제와는 많이 다릅니다. 실제로 영화를 관람한 러시아 측 참전 용사들은 자신들은 포병의 지원도 받았고 저렇게 엉망으로 싸우진 않았다며 분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영화 속 독일군들은 진지에서 편하게 총만 쏘고 포격 장면만 나오지만 실제 독일군들도 소련군을 마주 나와서 소련군과 백병전을 벌이기도 했으며 지뢰 등의 함정들도 엄청나게 깔아놓아 영화보다 더욱 참혹했다고 합니다. 전쟁은 인류 역사에서 최고의 관심을 끄는 사건인 만큼 전쟁 그 자체만을 소재로 한 영화도 매우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본 영상을 통해 실제 전투와 영화 속 전투를 부족하게나마 비교해보았는데요.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길 약속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